시원한 물소리 들리시나요? 나무라든가 울창한 풀에 가려가지고 숲에 가려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여기는 조그만 계곡이에요. 시원한 물소리 어떠신가요? 좀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흥성군 우천면에 나와 있어요. 자, 저 앞에 황토로 된 주택이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에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산도 보이시고요. 저는 오늘 이 주택하고 그 위에 붙어 있는 임야 그리고 차를 주차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목은 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 필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자, 건물 잘 보이시죠? 우체국 아저씨가 지나가시네요. 그럼 제가 저 소개해 드릴 그 건물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흥성군 우천면이고요. 흥성 읍소재지에서 차로 한 15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흥성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13분 정도면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흥성 IC에서 오시면 20분 정도면 넉넉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말 IC에서 온다? 그러시면 한 10분에서 한 13분 정도면 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 같아요. 자, 여기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벽돌조 건물인데 이렇게 황토 마감을 해서 황토가 몸에 좋은 거는 다 아시죠? 여기는 지금 현재 건물을 임대를 줬어요. 이 건물 연면적이 여기가 대지 면적이 230평방미터 그러니까 69.57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주택 연면적이 47.24평방미터 약 한 14평 정도가 돼요. 14평 정도가 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반씩 나눠서 7평씩 그래서 방 두 개를 임대를 준 상태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임야가 보이시죠? 여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닭장이에요. 닭장인데 이거를 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 없으시면 철거를 하고 밭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주변 모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조립식 건물은 주인분 소유기 때문에 이 땅이 만약에 매매가 된다 그러실 경우에는 주인분이 걷어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경계는 여기 보시면 그 건물 기둥 보이시죠? 기둥 그 끝선 있는 쪽 거기부터 이 아래까지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임야는 저 위에 보시면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아래쪽으로 보면 그 초록색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가 쳐진 부분이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 보이는 저 반대편 그 끝선부터 직선으로 해서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대지에 붙어 있는 여기가 창고인데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죠? 창고 겸 여기도 이제 화목 보일러가 있어서 보일러가 놓여져 있어요. 공구함도 보이죠? 그리고 전기 이렇게 보일러도 또 하나가 더 있네요. 전기 보일러가. 그러니까 여기는 주인분이 그냥 달아내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좀 보수를 해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필요 없다 그러신 경우에는 그냥 이 달아낸 부분을 그냥 철거를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임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한번 제가 한 군데만 안을 보여드릴게요. 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수한 원룸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뭐 냉장고라든가 TV 이런 뭐 생활하시는 데 쓰는 그 가전이라든가 뭐 이런 집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 하나 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옷방이고요. 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방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저 옆에는 현재 지금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임대를 하신 분이 그냥 주말에만 내려오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비어있죠. 요 반대편도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돌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돌아서 가시면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 원룸이고요. 이 현재 사람이 살고 계시니까 이 방은 저기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보일러실이에요. 여기 이 건물에 보일러실이고요. 여기 뭐 잘 안 쓰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놔두셨네요. 집 뒤에 이제 장독대도 이렇게 있고요. 자, 저 뒤에 임야 보이시나요? 이 임야는 전체 472평방미터, 그러니까 142.78평인데 그 중에서 290.91평방미터, 88평을 주인분께서 내놓으시려고 하시고요. 대지는 230평방미터, 69.57평 전체를 이제 그 주인분께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요 앞에 이 앞쪽으로는 이제 전이거든요. 전이 1095평방미터예요. 전이 331.23평 이나 되는데 이 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주택 그 기둥 있는 쪽 있죠? 그쪽 라인부터 여기 보시면 저기 까만 차 서 있는데 보이시죠? 저 아래까지 이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전이 1095평방미터 331.23평인데 그 중에서 287.6평방미터 87평을 이제 내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토탈 세 필지에서 808.51평방미터 그래서 244.57평이 돼요. 이 세 필지를 내놓으셨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이 주택을 하고 임야 그리고 전을 구입하시는 분께서 그 임대하신 분들을 내보내시고 본인들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하나는 임대를 주시고 하나는 그 전원주택 삼아 주말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전원생활도 누리시고 또 조그맣게 농사도 지시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시면 딱 적합한 그런 토지인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 주인분께서 관리를 제대로 지금 안 해 놓으셔가지고 풀이 많이 자라 있는데 풀만 베놓고 그러면 여기도 상당히 넓은 터라서 농사를 짓거나 그러시기에는 정말 충분한 그런 부지가 될 것 같아요. 저 위에 임야 역시 뭐 산야초라든가 이런 걸 심어 놓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주변엔 그렇게 주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앞으로는 푸른 저 울창한 숲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전원생활도 하시고 나만의 힐링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전원생활을 하시면서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일거리도 하시고
이렇게 전원 생활을 나름대로 알차게 즐기실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추드려요. 자, 이 땅은,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화면 왼쪽에 매물번호와 함께 연락처가 있으니까는요,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해서 촬영이나 접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 부지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임야하고 전하고 대지하고 세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야는 472평방미터, 142.78평 중에서 290.91평방미터, 88평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전은 1095평방미터, 331.23평 중에서 287.6평방미터, 87평. 그리고 대지는 230평방미터, 69.57평. 이렇게 해서 토탈 808.51평방미터, 244.57평의 평을 갖다가 이제 내놓으시는 거니까는요.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 화면 왼쪽에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얘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건물은 벽돌조예요. 벽돌조에 황토로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친환경적이죠. 2003년도 11월 달에 준공된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근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식당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하나는 임대 주시고 하나는 이 토지를 구입하신 분께서 주말마다 내려와서 주말주택으로 조그맣게 쓰셔도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 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에서 드리는 각종 정보들,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알림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알림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아침에는 날씨가 정말 따뜻하고 좋았는데 지금 이제 구름이 좀 잔뜩 꼈어요.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인데 덥지가 않으니까 좋네요.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그리고 힘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